안녕하세요. 전국 지구시민들의 소식을 전하는 지구시민 뉴스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나눔활동 소식입니다. 광주 전남 지부에서는 이번 장마로 큰 피해를 입은 구례 지역 수재민들을 위하여 선풍기와 김, 견과류 등의 구호물품을 해당 군청에 기탁하였습니다. 함께한 지구시민 회원들은 수해로 인한 피해가 하루빨리 복구가 되어 수재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하고 더불어 아름다운 섬진강의 모습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마스크는 위생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요즘 마스크 줄 많이 사용하시죠? 부산지부에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하여 마스크 목걸이 100개를 만들어 기부했습니다. 마스크 잃어버리지 말고 깨끗하게 잘 쓰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뜻깊은 작업이었고 구호물품을 보내는 거, 싸는 거 하나하나 그 손길이 안 닿은 것들이 없었는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힘이 된다라는 게 정말 기분이 좋았고 좀 그래서 피해보신 분들은 건강 챙기면서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지구시민 교육활동 소식입니다. 대구지부에서는 사회복지서비스기관인 드림라이프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구시민 교육과 함께 반려식물 화분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경기남부 삼지부에서는 평택 반지초등학교 1학년 7개 반을 대상으로 지구를 위한 올바른 분리배출 교육과 친환경 커피 탈취제 만들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부산을 비롯한 6개 지부에서 지속가능한 지구와 우리를 위한 지구시민 교육, 체험활동 등을 진행했습니다. 지구 환경이 얼마나 중요하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이 지구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구시민 강의를 들으면서 태평양 바다에 대한민국의 14배가 되는 쓰레기 섬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 쓰레기 섬을 우리가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지구야 사랑해! 마지막으로 지구사랑을 실천하는 환경활동 소식입니다. 경남을 비롯한 6개 지부에서 우리 마을의 하천과 거리를 정화하고 쓰레기 만들지 않는 삶 함께해요 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환경활동 응원합니다. 지구 살리는 거에 대해서 배웠고 또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고 사는지도 알았고 지구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정말 좋았습니다. 지구야 사랑해. 지구야 사랑해. 지구시민 활동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전국의 지구시민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지구시민운동연합과 함께할 1억 명의 지구시민을 기다립니다. 영상 아래 설명글에 나와 있는 사이트로 접속하셔서 지구시민 실천 약속에 동의해 주시면 됩니다.